부장님 안에 계시죠? 제가 좀 만나뵐게요. 막 걱정인데요, 부장님. 제가 얘기하면 누구하고 대화를 안 하니까. 제가 한번 대화해볼게요. 꼭 좀 만나주세요. 외부인과의 만남을 극도로 꺼린다는 딸 때문에 걱정스럽지만 조심스럽게 제작진과의 만남을 허락해준 아버지 병환 씨. 네, 들어오세요. 매일 밤마다 한시도 집안에 있지 못하던 김병환 씨의 집안의 상태는 생각보다 깨끗하고 평범한 가정집의 모습이었는데요. 별다를 것 없는 집안 구석구석. 하지만 굳게 닫혀있는 방문 하나. 바로 20년 넘게 집 밖을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딸 혜진 씨의 방이었습니다. 제작진이 딸과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는데. 선생님! 아, 안녕하세요. 저희 MBN 방송국에서 나왔어요, 선생님. 네, 왜요? 저희가 조금 도움드릴 수 있을 게 없을까 해가지고 말씀 좀 나눠보려고 왔거든요. 자고 한번 읽고 내려놔. 전화 주세요, 전화. 나중에 전화 주세요. 지금 자고 있는. 어제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. 하지만 끝내 열리지 않는 방문. 그냥 가시면 안 될까? 좀 빨리 좀 가르쳐주면 좋겠어. 지금 좀 먹고 가야지. 돌아가달라는 딸의 말에 아버지도 체념한 듯 제작진과 함께 다시 집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. 취재 내내 계속해서 딸의 이야기를 주저하던 김병환 씨. 조금 전 김밥 재료를 산다며 장을 봤던 그는 정작 자신은 식사도 걸렀다며 편의점에서 빵 하나를 골라든 채 제작진과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. 빵 대신 먹으라. 먹어도 괜찮죠? 네, 그럼요. 근데 밥을 드셔야지 그게 빵을 드시면 어떡해. 이거는 밥을 안 받으니까 이거라도 때우려고 그러는 거지. 밥은 영 소화가 되지 않는다며 끼니로 때운다는 빵 하나와 막걸리 한 병.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부녀의 생활에 대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. 그럼 식사 같은 거는 어떻게 해결하세요? 그냥 제가 하는 거 김밥도 한 거 뭐 김밥도 한 거 하고 씻는 건 내가 다 씻어줘. 물에 손을 안 대. 왜요? 그 뭐 결백증이지 그게. 비닐장갑 끼고 뭐 하루 종일 끼고 있는 거야. 비닐장갑을 끼고 생활하세요? 야, 아니 늘상 끼고 있어. 비닐장갑은 계속 꽃밥 서서 봐야 뭐 3시간이고 4시간이고. 손에 물을 전혀 묻히지 않고 비닐장갑을 끼고 살며 거실에서도 절대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딸의 행동. 80대의 노령에도 그저 딸 걱정뿐이라는 아버지.